자, 고등학교 1학년 2023년 3월 모의고사 22번 풀이 할 거야. 누누이 말했듯이 한 문장도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해석지로도 열심히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석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장을 한 다섯 번 정도, 10번 정도, 5번 이상 읽어야 돼. 최소한 10번 정도. 거의 진짜 이 어떤 어퍼 포인트가 있었는지, 어떤 내용인지, 주제문은 뭔지, 이거 문장 이렇게 연결될 정도로 한 5번에서 10번 정도 꼼꼼하게 읽으면은요, 여러분, 점수가 잘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주제가 뭐냐면은 다양한 상황에 맞는 학습 전략 사용의 중요성. 그러니까 뭐 주관식 테스트 공부할 때는 주관식에 맞게 학습 전략을 세우고, 객관식 테스트에 맞게는 객관식에 맞게, 수학할 때는 수학, 영어할 때는 영어, 이렇게 학습 전략을 세워서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쉬워요. 자, 1번 볼게요. When students are starting their college life. 자, 뭐할 때? 학생들이 시작할 때. 뭐를? 그들의 대학 생활을 시작할 때. They, 그 학생들은요, may approach. 아마 접근을 할 거예요. Every course, 모든 과목, 테스트 혹은 학습 과제를 the same way, 같은 방식으로라는 뜻이야. 같은 방식으로 접근할 거예요. 자, 지금 그래서 접주동, 쉼표 주동 했고, 여기 이렇게 하고 나서, 자, 접주동, 쉼표 주동하고 문장 끝났어. 그럼 얘들아, 뭐 해야 돼? 접주동 써줘야 되지. 근데 접주동 대신에 ing나 pp 썼네. 우리 이거 뭐라고 부르지? 분사 구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거 시험에 이번에 반드시 나올 거니까, 반드시랑 분명이랑 섞일 뻔했네. 반드시 나올 거니까 원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문은 변형돼요. 특히 3분고의 경우는 지문이 다 변형돼요. 그렇기 때문에 문법이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고 막 분사구문 없던 데서 분사구문 튀어나오고 한다 그랬어. 그래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분사구문의 주어는 주절주어랑 같으니까 생략한 거라 했어. 주절주어 끊어올게. 자, 그들이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능동관계 ing. 사용하면서 뭐를 사용하면서 what we like to call the rubber stamp approach. 우리가 부르기를 좋아하는, 뭐라고 부르기를 좋아하는? 고무 도장 방식이라고 부르고 싶어하는 것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한번더 해석하고 내용 설명해 줄게. 자, 학생들이 그들의 대학교 생활을 시작할 때 학생들은 아마 모든 과목, 모든 테스트, 모든 학습 과제를 접근할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면서 우리가 부르기 좋아하는 거, 뭐라고 부르기 좋아하는 거? 고무 도장 방식. 얘들아, 도장 어떻게 생겼어? 어디에 찍든 다 똑같은 모양 나오잖아, 도장. 그치? 그래서 어떤 과목을 공부하든 똑같은 방식으로 공부를 한다, 이런 얘기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대학 생활을 시작할 때 우리는 모든 과목, 모든 시험, 모든 과제에 똑같은 접근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우리는 그거를 도장 찍듯이 똑같다. 그래서 고무도장 접근 방식으로 부른다 했어. 자, 어퍼 포인트 잡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에서 요 are starting, 여러분 여기 are starting, be 플러스 ing 하면은 현재 진행형이죠. 자, 능동 진행형이고요. are started 수동태로 쓰지 않도록 조심할게요. 자, 그다음 여러분 여기 분사 구문 주절주어가 행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분사 썼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분사구문 만들려고 동사를 잠깐 분사로 바꿔놨어. 근데 얘도 동사, 근본은 동사기 때문에 목적어를 가진다. 자, 여러분, 목적어 자리에 지금 뭐 왔어요? 목적어 자리에 관계대명사 원 나왔는데요. 얘들아, 이거 기억해야지. 선생님, 이거 뒤에 we like to call the rubber stamp approach. 뭔가 완전해 보이는데요, 선생님? 완전해 보여. 이거 조심해야 돼. 우리는 좋아해요, 부르는 것을. 잘 봐. 잘 들어봐. 고무 도장 방식을 부르는 것을 좋아하는 거야? 우리는 좋아해요, 부르는 것을. 고무 도장 방식을 부르는 걸 좋아하는 거야? 아니면은 우리가 고무 도장 방식이라고 부르는 것을 사용하는 거야? 자, 다시. 우리가 좋아하는 거야? 부르는 것을. 고무 도장 방식을 부르는 것을 좋아하는 거야? 아니면은 우리가 고무 도장 방식이라고 부르기 좋아하는 것이야? 라고죠, 라고. 자, 여러분, 이거는요, 지금 원래 오형식 문장이었습니다. We like to call it the rubber stamp approach. 지금 목적어가 없는 거 보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 관계대명사 what을 써야 됩니다. 별표 쳤죠, 여러분? 이거 대수로 쓰기 진짜 쉬운 포인트예요. 꼭 기억하세요. 뒤에 뭐가 없다? 목적어가 없다. 왜? 고무 도장 방식을 부르는 게 아니라 고무 도장 방식이라고 부르는 것을 사용하는 거잖아. 여러분 알겠죠? 자, 이거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이런 내용이었어. 우리가 모든 과제에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을 한다. 그게 옳겠어? 아니면 틀렸겠어? 틀리겠지. 자, 2번 볼게요. Think about.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 This way. 요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봐. Would you wear? 당신은 입을 겁니까? A tuxedo. 턱시도 정장을? To 어디에? A baseball game. 야구 경기에 턱시도 정장 입고 갈 거야? A colorful dress. 컬러풀한 드레스, 원피스 입고 갈 거야? 장례식에? Funeral, 장례식에? A bathing suit. 수영복을? To 어디로? 종교 예식, 막 교회 같은 데다가 예식 있는데 수영복 입고 갈 거야? Probably not. 아마 아닐 거야. 얘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야? 너는 상황에 맞춰서 옷을 다르게 입잖아. 그러니까 너는 시험이나 뭐 학습의 과목 이런 거에 맞춰서 다르게 학습해야지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자, 6번 봐봐. You know, 너는 알아요. 대절을 알아요. 대절 볼게요. That there's appropriate dress. 적절한 의상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For. 뭐에 대한? Different occasions and settings. 다른 행사나 다른 환경에 대해서 적절한 의상이 있다는 것을 너는 알아. 자, 그래서 여러분, 상황에 맞는 옷이 있다. 오케이? 자, 7번. Skillful learners. 여러분, 이제 옷 비유 끝났습니다. 옷 비유 끝나고요. 문장 전환 포인트이기 때문에 삽입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능숙한, skillful, 능숙한 학습자들은 no, 알아요. 대절 아닙니다. 대절 볼게요. Putting on the same clothes. 똑같은 옷을 입는 것이 won't work, will not work. 효과가 없을 거란 걸 알아. For every class. 모든 수업에 대해서. 아하. 야, 똑같은 옷을 입는 게 모든 수업에 대해서 효과가 없다. 이게 무슨 뜻이야? 조금 비유한 것 같은데? 똑같은 옷이 뭐겠어? 똑같은 공부 방식, 학습 방식이겠지. 똑같은 학습 방식이 모든 수업에 효과가 있지 않을 거라는 거를 안다겠지. Putting on the same clothes가 뭐겠어? 똑같은 학습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되겠지.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문장 전환됐어요. 옷 얘기하다가 이제 드디어 학습 얘기로 넘어갔기 때문에 문장 삽입 포인트입니다. 자, 숙련된 학습자는 똑같은 옷, 즉 똑같은 학습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모든 수업에 효과가 있지 않음을 압니다. 자, 그래서 8번 볼게요. They. 자, 여러분 이것도 문장 삽입 포인트예요. 자, 만약에 8번 문장이 쇽 빠져 있었어. 어디다 갖다 붙여야 돼? Skillful learners. 자, 숙련된 학습자는요, are flexible learners. 유연한 학습자입니다. 유연한 학습자. 그러니까 뭔가 고정돼 있고 막 딱딱하게 있는 게 아니라 요랬다가 저랬다가 유연하게 행동하는 학습자래요. 자, 7번, 8번 문장 짧으니까 같이 엿법 잡아볼게요. 자, 7번 문장 보면은 주어, 동사, 그다음에 여기 목적어 자리에 여러분 뭐 나왔어요? 명사절 접속사 된 나왔죠. 그다음에 여러분 대절 속에 이제 이거 접속사니까 대 뒤에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한 문장 나올 거잖아. 자, 대절 속에 여러분 주어 자리에 명사 단어 썼어요? 구 썼어요? 명사 구 썼습니다. 동명사 구 주어가 있고요. 대절 속에 주어가. 그 다음에 want to work 이렇게 돼 있고. 자, 여기 어휘 포인트들 다 꼼꼼하게 잡아서 읽고, 그 다음에 여기 빈칸 포인트 꼼꼼하게 잡고. 자, 9번. 그 숙련된 학습자는 have 가집니다. Different strategies. 뭐 다양한 전략을 가져요. in 그리고 걔네들은 압니다. 뭐를 아냐면요, when to use them. 그 다양한 전략들을 언제 사용해야 할지를 압니다. 자, 숙련된 학습자는요, 다양한 전략을 가지고요, 언제 그 전략을 사용할지. 이 전략은 뭐 한국사 시험 준비할 때 써야지, 이런 걸안 돼요. 오케이? 자, 데미 가리키는 거 혼자만 달라. 여기 데이는 다 숙련된 학습자거든. 근데 데미 뭐예요? 그 전략, 다양한 전략, 전략을 언제 사용할지 압니다. 잡아놓으세요. 다음 중 데미 지칭하는 것, 데이가 지칭하는 것이 다른 것 하나는 나올 수 있으니까. 자, 10번 볼게요. 숙련된 학습자는 no, 압니다. 대절을 압니다. 대절 볼게. You study, 너가 공부한다는 걸 알아요. For multiple choice test. 1, 2, 3, 4, 5. 오지선다형 이런 거 말하는 거야. 그 다지선다 테스트를 공부한, 다지선다 테스트를 위해서 공부해야 된다는 거를 알아요. Differently, 다르게. Then, 뭐보다는 다르게. You study, 너가 공부하는 거. 뭐를 위해서? Essay 테스트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다르게 공부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여기 명사절 접속사 that 있고 뒤에 이렇게 완전한 문장 나왔어요. You study for the multiple choice test. 완전한 문장입니다. Differently, 다르게 공부한다.
자, 여러분,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줍니다. 부사는요? 부사는 명사 빼고 다 꾸며줍니다. 다르게 공부한다. 동사 꾸며주는 거는 누굽니까? 형용사는 명사만 꾸며줍니다. 동사 꾸며주는 거 누굽니까? 부사죠. 부사. 자, 얘네들은요, 다지선다형 논술형 시험 다르게 준비합니다. 자, 11번 and they 그리고 걔네들은요, not only A but also B. 자, not only A but also B 시험에 많이 나오지. 자, 이 뭐야 숙련된 학습자들은 not only know 알 뿐만 아니라 뭐를 what to do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 뿐만 아니라 but they also know 그들은 또한 압니다. How to do it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압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알고 하는 방법. How to는 뭐뭐 하는 법이지? 무엇을 해야 될지도 그 다음에 하는 법도 다 압니다. 숙련된 학습자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무슨 내용이었냐면은 다양한 상황에 맞게 다양한 과목, 학습 과제, 테스트 이런 거에 맞춰가지고 올바른 학습 정략을 사용해라. 유연한 학습자가 되어라. 이렇게 되는 내용이었어. 자, skill learners know how to use contextually appropriate, 맥락적으로, 상황적으로 적절한 학습 전략을 사용하는 법을 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요거 여러분 출제 포인트는요. 일단은 어법 포인트, 어법 있고요. 어휘 나올 수 있죠. 요거 요 별표 쳤죠. 자, 서술형도 두개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순서랑 삽입 나오기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낼거 은근히 많기 때문에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이것도 알겠죠?